네, 이번 시간에는요, 컴파운드 클립하고 언믹스 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클립 같은 경우는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유저 같은 경우는 네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 유저 같은 경우라면 프리컴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에 이네 개의 클립을요, 제가 컴파운드 클립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묶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컴파운드 클립. 하면은 컴파운드 클립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TC 타임 코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운드 클립으로 이렇게 이름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요. 컴파운드 클립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컴파운드 클립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바이너리에 이렇게 타임라인 마스터 바이너리 얘가 네. 여기서는 여기 만들어지네요. 컴파운드 클립 원래 마스터 바이너리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선택되어져 있는 바이너리에 이렇게 아이콘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이 만들어지고요. 이 컴파운드 클립은 하나의 클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컬러 페이지에서 렌더링을 하더라도요, 그 컬러 페이지에서 컬러 작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클립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젠타, 약간 감마 쪽에 자 블루 주고 게인 살짝 낮춰주고, 자 리프트 살짝 낮춰줄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전체적인 클립에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 간 다음에 만약 컴파운드 클립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편집 포인트 약간 더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오픈인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픈인 타임라인 누르시면요, 컴파운드 클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V 눌러서 원하는 편집 포인트 이동한 다음에요, 이동한 다음에 T 눌러서 자 T 누르신 다음에, 자, Shift,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 포인트를 바꾸실 수 있겠죠? 자, 편집 포인트를 약간 이렇게 바꾸고, 그런 다음에 컴파운드 클릭 가시면요, 이렇게 X자가 있죠? X자, 그리고 슬립 툴로 이렇게 약간 슬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나가는 데까지 슬립한 다음에 컴파운드 클립 X 누르시면요, 다시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으로 이렇게 원래 타임라인 넘어오실 수 있고요. 플레이백 누르시면은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이 변경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컴파운드 클립을 만약에 필요 없다 그래서 컴파운드 클립을 해제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다시 컴파운드 클립을 가시는데,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네스트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네스트 클립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 클립도 하나의 서브 마스터 클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 뷰에 이렇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오픈인 타임라인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래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하고 컴파운드 클립 닫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편집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버라이트, 컨트롤 V, 커맨드 V 눌러주시면요, 다시 컴파운드 클립을 이렇게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과정을 알아봤고요. 자, 비디오 트랙이 이렇게 3개, 2개, 뭐 6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컬러 페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지만요, 나중에 컬러 페이지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 얘는 비디오 트랙이고, 얘는 비디오 트랙 3번입니다. 비디오 트랙 3번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렌즈 플레이어가 비디오 트랙 3번에 있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는 없죠. 비디오 트랙 1번,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비디오 트랙 3번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휴 있죠. 휴를 돌리면 얘가 색깔이 변해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빨간색 만약에 플레이어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놓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플레이어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휴를 돌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자, 얘 같은 경우도요, 자, 플레이 해보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된 다음에, 자, 얘가 여기에 트랜지션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의 색깔을 변경해야 되는데, 얘가 색깔을 변경하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휴를 이렇게 변경하면은 다른 색으로 마젠타색, 뭐 블루톤 이런 식으로 필름 번이 블루톤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내는 얘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믹스 보시면요, 언믹스 하면 얘는 이펙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 있죠? 아, 딥투 디졸브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딥투 디졸브가 들어가 있는데,
컬러 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딥트 줄여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레이 눌러보시면요. 자, 딥트 줄여보기가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인하고 아웃포인트 정해져 있네요. Alt-X. 아, 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까지가 딥트 줄여보기가 있으니까 디졸브가 있으니까 디졸브 구간의 마지막까지 인아웃 포인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루프가 여기 걸려있죠? 그래서 여기 효과가 없는데 언믹스를 꺼주면은 여기 효과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겠느냐 또는 이펙트가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얘만 렌즈 플레이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믹스 상태라면은 이펙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t키 누르고 리셋. 자, 그래서 언믹스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효과가. 자, 그래서 언믹스를 적용시켜서요. 비디오 트랙이 상단에 있더라도 따로따로 또는 독자적으로 효과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디졸브가 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컬러 코렉션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컴파운드 클립하고요. 언믹스 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